빠방 하이. 흥미소개서 이후 10개월 만에 업로드하는 스폰지밥 징징이의 소름돋는 비밀 탑5. 톰 고길동과 함께 애닉의 3대 연재를 담당하고 있는 징징이. 어렸을 땐 왜 저렇게 일도 대충하고 성격도 못됐지 했는데 커서 보니 칼부림 안 난 게 다행이네요. 이것 보세요. 와우. 물론 스폰지밥 친구답게 징징이도 정상은 아닙니다. 맨날 바지를 벗고 다니죠. 스폰지밥이 정상인이 됐을 때 징징이한테 바지 좀 입으라고 하니까 부끄러워하면서 입고 온 적이 있는데요. 바지를 안 입었던 건 그냥 취향이었던 걸로. 별 신경 안 썼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니 징징이 다리밖에 안 보이네요. 이외에도 숨겨진 비밀들이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키니시티 최고의 월급 루팡 징징이. 손님에게 윽박 지르는 건 기본이요. 카운터 볼에 뜨니 맨날 잡지만 보고 있질 않나. 근무 시간에 자는 일도 태반입니다. 스폰지밥이 청소, 설거지, 세차, 햄버거 만들기까지 1인 10역을 하는 데 비해 징징이는 맡은 일이라고는 카운터 보는 일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월요일 성애자 스폰지밥이 비정상인 게 맞습니다. 스폰지밥 소개서에서 월급이 장난감 돈 아니면 5센트가 전부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징징이도 박공을 받아서 일을 대충하는 걸까요? 얼마 전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에서 징징이의 월급이 공개됐는데요. 연봉이 무려 3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3,400만 원에 달하고요. 월 280만 원 정도 소득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맥도날드 한 매장의 월급인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의 월급은 받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맨날 퇴사를 입에 달고 살죠. 한 번은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진짜 퇴사당한 적이 있는데 호기롭게 나가더니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퇴사자인 듯. 아, 내 얘기라고. Anyway, 다들 어렸을 땐 꿈이 컸던 것처럼 징징이의 꿈은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직계리아 카운터 직원. 변타올만 하죠. 그런데 예술 작품들 보면 재능이 없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클라리넷 연주는 최악이죠. 직계리아도 나름 비키니시티 원탑 맛집인데 예술은 취미라고 기술 배워서 레스토랑 차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닷속 마을 비키니시티에 징징이가 살고 있었어요. 징징이는 예쁜 정원을 꾸미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파인애플 씨앗이 떨어지고 힘들게 가꾼 정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드디어 등장한 빌런들 때문에 징징이의 여유로운 삶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징징이는 오래오래 불행하게 살았답니다. 마무리. 재미는 없지만 편한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집에서 힐링하던 징징이. 스폰지밥이 이사온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은 뚱이네 집. 양쪽에 시한폭탄이라 그런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이사 가려다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밉보여서 거절당한 이후로는 이사도 못 가는 상황인데요. 집을 내놔도 양옆이 스폰지밥 뚱이네 집이라 팔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징징이네 집값은 얼마일까요? 먼저 외관을 살펴볼까요? 모아이 석강 닮은 예술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만든 뚱이네 집과는 차원이 다르죠. 징징이네 집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은 침실, 주방, 다이닝룸, 2층도 침실, 욕실, 옆엔 엘리베이터까지 있고요. 3층은 예술 작업 공간으로 온 방안이 예술 작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게다가 넓은 정원까지 가지고 있죠. 짜자잔. 얼마 전 스폰지밥 공식 유튜브에 징징이네 집값이 공개됐는데요. 무려 2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억 원. 와, 이를 대충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럴만도 한 게 아무리 부서져도 알아서 감쪽같이 복구되고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징징이 종족 고유의 건축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은 집 판매고 뭐고 그냥 내팽개치고 징징빌라로 이사 간 적이 있는데 집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마을의 한 가지 단점은 주민들 성격도 다 징징이 같다는 것. 처음엔 고상한 삶에 만족하다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렸는데요. 결국 스폰지밥 뚱이처럼 트롤짓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평생 스폰지밥이랑 같이 살아야겠네요. 징징이의 외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휑한 눈에 빨간색 눈동자, 바닥까지 내려올 기세의 매부리코, 심술 굳게 내려온 입, 그리고 머리 한 가닥 없는 머머리. 예전 모습 보면 풍성한 금발이었는데 30대가 되고 다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이 쩔죠. Anyway, 어렸을 때 징징이 얼굴 보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누가 이렇게 보든 말든 자기의 쩌는 징징이. 집이 온갖 자화상과 자기를 모델로 한 예술 작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빠방이들은 이렇게 자기의 쩌는 징징이가 성형을 했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도 역시 남의 영업장에서 깽판치는 스폰지밥과 뚱이, 일하다 빡친 징징이는 조용히 시키려고 주방으로 가는데요. 이대로 호떡이 됩니다. 바로 응급실행. 얼굴이 심하게 다쳐 어쩔 수 없이 성형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붕대를 풀었는데 웬 꽃미남이. 본인도 대만족하는 눈치인데요. 순식간에 비키니시티 스타가 됩니다. 길 가다 쓰러지고 장님이 대안에서 시력을 되찾고 난리도 아니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인기에 즐기는 듯 하지만 일이 커졌습니다. 징징이 집 주변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그 일대가 마비되고 계속되는 스토킹까지. 당황한 징징이는 집게리아로 대피해서 스폰지밥에게 다시 못생겨지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웬걸? 더 잘생겨졌죠? 네, 이게 그 전설의 짤입니다. 날아오던 신발을 피하려다가 기둥에 얼굴을 맞고 마는데요. 다시 원래 얼굴로 컴백하죠. 그리고 팬들은 그대로 순삭. 오늘도 비키니 시트는 평화롭네요. 방영 초기부터 풀리지 않는 스폰지밥의 최대 난제. 징징이는 문어인가 오징어인가? 빨판이나 머리의 형태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문어인데 이름은 오징어? 가끔 실사하던 모습 보면 문어로 나와서 문어인 게 확실해 보이는데 어떨 때 보면 자기를 오징어라고 칭하기도 하고 참 애매하죠. 하지만 니켈로디언 피셜 결국엔 문어로 밝혀졌죠. 이름에 오징어를 넣은 이유는 그냥 더 발음하기 편해서라고 하네요. 이러니까 뭐 근본 없어 보여도 사실 징징인데도 유서 깊은 집안입니다. 한번 가계도를 살펴볼까요? 공룡시대의 징징 사우루스를 거쳐 원시시대에는 불을 발견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팝콘을 튀겨먹는 코상암. 중세시대엔 왕실의 어립광대 장장인 클라리넷을 불다가 맞아 죽을 뻔합니다. 역시 안습이네요. 그리고 서부시대 조상을 거쳐 현대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징징이 할머니, 징징이 아빠, 징징이 엄마, 그리고 징징이. 빠방애들은 징징이에게 숨겨진 동생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스폰지밥과 뚱이. 징징이 엄마가 보물찾기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과 뚱이를 양자로 입양했죠. 순식간에 이 웬소들이 징징이 족보 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제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맞습니다. 소름이네요. 모든 건 남도일의 상상이다. 모든 건 짱구의 상상이다. 모든 건 모아나의 상상이다. 그냥 일부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썰 같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물 상상 썰. 징징이에게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징징이의 자살 괴담. 때는 사기가 시작하기 전 제작 중단설이 돌던 그때, 회의에서 제작진은 의문의 비디오 테이프를 틀게 됩니다. 도입부는 아무 이상 없는 에피소드였는데 중반부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음침한 음악과 함께 기괴한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막판엔 징징이 충격적인 결단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본 제작진들이 충격받아 비디오 출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미스터리로 남았다는 괴담. 정말 사실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중요한 건 해당 괴담 비디오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건 이 소름끼치는 짤뿐. 여기서 끝났다면 소개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스티븐 힐렌버그 감독이 세상을 떠난 후 산으로 가던 작품에 도화선을 붙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석과랜드로 배달이요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에 괴담 속 붉은 눈의 징징이를 등장시키는데요. 괴담을 인정하는 것이냐, 애들 보는 프로그램에 뭐하는 거냐 항의가 빗발쳐서 결국 아기 징징이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호불호 갈리는 동심파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하다가 태어나서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징징이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는데요. 오븐 속에 머리를 깊숙이 넣는다거나 밧줄을 매다는 식의 자살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연출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징징이를 보니 괜히 찡해지네요. 맨날 입퇴사 남발하면서 징징대는 징징이.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죠? 맨날 징징대면서 일 다니는 우리 모습 같아서 공감 가네요. 분명 어렸을 땐 스폰지밥이었는데 어른 되니 징징이가 되어 있는 이 현실. 내 꿈은 뭐였지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결론은 행복하게 살자. 마무리. 아직 명탐정코난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근마켓?